자, 다시 설리는 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설린성. 나와서 다시 이제 왔던 길로 다시 내려가 있습니다. 아유, 어제가 독특하네요. 근데 비를 한번 맞아야 되겠다. 이런 길이 참 좋습니다. 이런 길은 제가 이 유튜브를 타면서도 너무나 좋습니다. 좋아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아름다운 국도를 담다 파란 하늘, 파란 세상입니다. 자, 여기는 사천입니다. 제가 이제 설린항으로 왼쪽을 가서 이제 설린항 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커피숍 터가 상당히 좋네요. 바다도 다 보이고, 입구에 뒤에 산책로도 힐링으로 여기서 딱 차 마시고 이렇게 쫙 저런 식으로 성을 갔다 올라갔다 왔다 하면은 완전 대박이겠습니다. 아, 명당이다. 부럽다. 자, 여기는 삼천포. 옛날 지명은 삼천포죠. 지금은 이제 사천. 설린항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붑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어령소바. 조용한 곳이네요. 은빛바다. 커피숍. 선진리. 요 앞에서 사진 하나 카트 찍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커피숍이 상당히 멋지네요. 운치가 있으시네. 요 아파트를 밖을 배경 삼아, 이 꽃을, 이 핑크색, 제네시스 핑크색이 더 꽃에 맞게끔, 제네시스 쿠페 차가 멋지네요. 야, 이 커피숍은, 사람들이 손이 많습니다. 예, 뷰가 좋아가지고, 와, 끝내주네요. 자, 저는 또 다시 한번, 여기가 이제 선진항입니다. 선진리, 선진항길. 아까 제가 설린이라고 해야, 설린상구를 자꾸 이야기했나? 지명은 이렇습니다. 근데 폭우가 조용합니다. 자,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여기 마을, 우리 어르신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물이 좋았을 때는 백합이, 조개 백합 아시죠? 백합이 굉장히 많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백합이. 안타깝네요, 그죠? 그러니까 점점 제가 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보성 벌교 아시죠? 벌교 꼬막도 사실 지금 현재 거의 뭐 이제 그 사장 상태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너무나 많은 포획을 하니까 이게 잡으니까 남아 돌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방사를 하고 키우고 방사를 하고 이렇게 계속 이제 키우고 했는데도 이게 끝이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어패류 해산물은 사실 지금 이제 그 어느 정도 거의 이제 고갈 상태가 된다고 본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수산업 하시는 분들 고민이 많이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또 일본 외놈들 그 방사능 오염수를 핵폐기물로 갖다 우리가 바다에 또 이렇게 투하하고 나서 그 이후로 또 우리 국민들은 또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마산에서 오래 살았지만은 진짜 해산물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자, 백합이 유명한 선진항이랍니다. 폭우. 예, 뻘이 있어서. 이런 뻘 우리 저 남해 쪽에 동해 남해는 이렇게 볼 수가 없는데 서해 쪽인데 이렇게 뻘이 있다. 야, 형성이 되고. 야. 자, 구경 잘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